성의 부인상 나이 잘해주지 못한 것에 후회, 마음이 많이 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인 송혜는 부인상을 맞아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인을 위한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연예계 생활을 하느라 바빴던 송혜를 대신해서 집안과 가족을 묵묵히 챙겨준 아내에게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날들을 아내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편지를 읽던 송혜는 결국 오열을 하면서 그동안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 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던 송혜는 오늘 부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의 나이는 83세로 송혜는 1927년생입니다. 송혜도 어느덧 92살인데요.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서 걱정을 하기도 할 나이입니다. 송혜는 전국 노래자랑으로 일요일의 남자라고 불리며 코미디언 겸 MC입니다. 부인은 서곡이시고 1남 2녀가 있었는데 사고로 그만 외아들을 잃게 됩니다. 두 딸의 가족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으며 외손주는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라고 합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황해도 제령군에서 태어났습니다. 6.25전쟁에서는 23살의 통신병으로 참전을 했고 월남을 하게 됩니다. 송혜의 여동생은 북한에 있다고 하는데 나이가 나이인 만큼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안타까웠습니다. 부인 서복희 씨는 대구광역시 출신입니다. 사랑하는 부인을 떠나보낸 그도 어느덧 90대인데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